안녕하세요, 박주코입니다. 글로벌 게임사 일렉트로닉 아츠 EA가 EA 스포츠 FIFA 22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새로운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축구 팬들이라면 축구 게임도 많이 즐기실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게임이 FIFA 시리즈입니다. FIFA는 많은 리그와 팀들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 현실적인 축구를 게임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새롭게 바뀌는 FIFA 2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EA 스포츠의 광고 지원을 받아 제작하게 됐습니다. 많은 장점들을 설명하겠지만 아쉬운 부분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축구 게임을 정말 좋았는데요. 중학교 때부터 축구 게임을 즐기기 시작했는데 번거로운 패치 때문에 약 6년 전부터는 FIFA 시리즈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축구 게임을 실제로 즐기는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변화됐고 발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FIFA 22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하이퍼모션입니다. 차세대 콘솔과 함께 처음 공개되는 기술인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선수의 움직임을 그대로 캡처해서 게임에서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그 전에도 일부 선수들은 모션 캡처를 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X-Sense라는 수트를 입고 22명의 프로 선수들이 실제로 경기를 뛰었고 그 동작을 캡처했습니다. 패스를 요구하는 동작이나 패스를 받기 전에 뒤를 살펴보는 모습 등 실제 경기에서 나오는 모습들이 그대로 게임에 구현될 예정입니다. 또 이 캡처한 모션들을 EA 최첨단 러닝머신 알고리즘에 학습해 870만 개 이상의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실제 축구의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FIFA 22에서는 선수들의 모든 볼터치, 태클, 스프린트, 그리고 몸싸움 등 세세한 부분들을 캡처해 FIFA 시리즈 역사상 가장 많은 애니메이션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FIFA 21보다 무려 3배나 애니메이션이 많다고 합니다. 세세한 동작만 4,000개 이상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 예전에는 어느 순간 약간 로봇처럼 움직이는 부자연스러운 모습도 있었는데 더 현실적인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게임 플레이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 외에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게임을 더 현실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22명의 실제 선수들이 경기를 뛰면서 모션 캡처를 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세대 콘솔 성능에 기반해 선수들의 AI가 급격히 향상됐고 선수들이 공격과 수비 시 포메이션을 잘 이해하며 전체적으로 움직여 현실감 넘치는 전술 플레이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전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FIFA 22의 변화가 반가울 것 같습니다. 전작과 비교해 공격수들은 최대 6배나 많은 판단을 하고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한다고 합니다. 수비 역시 포메이션을 유지하면서 상대의 공격을 막는 실제 같은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선수들의 움직임을 그대로 땄기 때문에 공중전의 모습도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공중에 뜬 볼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는 모습이 현실적으로 그려질 예정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게임에서는 자연스럽게 구현되기 어려운데 하이퍼모션 기술로 역동적인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 골키퍼의 시스템도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수비에 지능이 부여됐다고 합니다. 선방 능력이 더 향상됐고 세계적인 골키퍼들의 다양한 스타일을 모방해 신기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골넣기가 더 어려워진 게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당연히 공의 물리 엔진도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공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 더욱 실제 같은 물리 반응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새롭게 변화된 공의 물리 반응은 게임 내 모든 상황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하이퍼모션은 차세대 기계에서만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시리즈 XNS, 그리고 구글 스타디아입니다. PC버전에서는 이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FIFA 얼티밋 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티밋은 자신이 원하는 선수들로 팀을 구성해 다른 유저들과 경쟁하는 모드인데요. 물론 스쿼드 배틀에서는 혼자 플레이할 수 있고 얼티밋 팀 코업에서는 함께 할 수도 있죠. 얼티밋 팀에서는 디비전 라이벌과 챔피언스에서 경쟁하는 방식을 재설계해 쉽게 기술들을 테스트하고 다른 유저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다양한 영웅들이 등장해 과거의 영광을 게임으로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습니다. 로비킨, 디에고 밀리토, 마리오 고메즈 등 다양한 영웅들이 게임으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변화도 기대가 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얼티밋 팀 앰버서더로 등장을 하는데요. 트레일러에서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엑스센스 수트를 입고 촬영을 하였는데 아시아인 최초로 얼티밋 팀 앰버서더이자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보며 한국 축구 팬으로서 가슴이 설렜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자주 보여주는 카메라 찰칵 세리머니도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페이스 온도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손흥민 선수의 역대 피파 능력치도 한번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피파 11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당시 17살이었던 손흥민 선수의 능력치는 70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사진도 없었습니다. 피파 12에서는 드디어 사진이 등장을 하는데요. 능력치도 74로 올랐습니다. 피파 13에서는 능력치가 75, 피파 14, 15에서는 76, 피파 16에서는 77입니다. 조금씩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피파 17에서 드디어 80이 됩니다. 피파 18에서는 84가 되더니 피파 19에서 87을 찍습니다. 피파 20에서 87을 유지했고 피파 21에서는 89가 됐습니다. 월드클래스 선수다운 능력치입니다. 피파 22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능력치는 높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커리어 모드와 볼타 풋볼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커리어 모드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아직까지 커리어 모드의 새로운 변화는 공개되지 않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볼타 풋볼 역시 향상된 스킬과 함께 돌아왔다는 문구 외에는 아직 공개된 정보가 없습니다. 볼타 풋볼도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모드인데 더 향상된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피파 22의 메인 모델은 킬리안 음바페가 선정됐습니다. 연속으로 표지를 장식한 건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안 호날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차세대 축구의 신으로 불리는 음바페의 위상을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또 엠버서더로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와 함께 맨체스터 시티의 필포든, 레알 마드리드의 다비드 알라바, 첼시의 크리스티안 플리식, 리버풀의 알렉산더 아놀드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피파 시리즈의 엠버서더로 활동하며 게임 속에서도 뛰어난 스킬과 개성 넘치는 캐릭터로 새로운 영감을 줄 예정입니다. 새롭게 발전된 피파 22는 한국 시간으로 10월 1일에 공식 발매될 예정입니다. 현재 예약 구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23일부터는 인벤을 통해 사전 구매 인증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벤에서 진행되는 이벤트에선 손흥민 선수의 사인 유니폼을 비롯해 특별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피파 21을 구입하실 분이라면 예약 구매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티밋 에디션으로 구매를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스탠다드 에디션보다는 가격은 더 비싸지만 가격 차이를 메꿔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하고 필요한 분들이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파 22가 드디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작품에는 큰 변화가 없어 단순히 전작의 업데이트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차세대 기기가 출시된 후 처음으로 나오는 작품이기 때문에 피파 22는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피파 22에 대한 정보들이 더 공개될 예정인데요. 피파 22가 갓게임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